안녕하세요. 날초콘 이현설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산행을 가는데 윗동네 할머니께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 뭐 밤매세요? 아, 그래도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정하시네. 아, 밤매세요? 아, 건드레좀 해놓은 게 하도 뒤에서 좀 매라. 아. 이 건드레래. 건드레를 보면 해띠만. 멸치, 멸치. 어디로 가세요? 아, 이 주변에 잠깐 돌아보니라고. 예. 우리 할머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많아요. 올 90이래요. 아, 올 90. 아, 그래도 정정하세요. 제가 예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한 20년 전에 뵐 때나 지금이나 아, 정정하시네. 나는 그래요. 아들 나서 땡이 가지도 않았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예. 얘기를 하면 어디서 왔는지.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참 젊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먹고 한 시부지기도 하고 그래. 그래도 속병 없는 집은 다른 꼬비 허리 아파서 제가 허리 댕겨도. 아, 속병은 없는데 야, 다리하고 허리가 아프시다고. 네, 그래서 단 다리하고 허리가 아파 꼬부려져가지고 억지로 허리 댕겨. 아. 그래 그냥 놀래도 뭐 하고 그래. 앉아하는 일을 좀 하잖아요. 아, 그러세요. 네. 여기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한 오래돼요. 네. 내가 21살에 여 시집 와가지고 사는 게. 아, 그렇지. 네. 21살에 시집이, 우에 빈집 있잖아요. 네. 그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여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가 그 밑에 집을 지어가지고. 네. 그 살림을 내놔가지고 네. 사는 게 이렇죠. 아, 그럼 여기서 69년, 70년을 사셨네요. 오래 있었어요. 네. 아, 이거. 지금 그 저 아드님하고 며느님은 저 밑에 토마토 농사 지으시잖아요. 토마토 하고 꼬치, 수수, 콩, 뭐 아주. 더더 뭐 온갖 자동생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네. 사람 없이 아침에 하면 5시만 되면 나가면 일하러 나가라고. 네. 아, 어. 아침도 뭐 10시, 뭐 11시 되면 아. 혼자 네. 둘이 일하라고 사람 네. 없이. 네. 어디 일군 살려서 일군도 못 간대요. 아, 여기 농사가 굉장히 큰 대농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대농 같지. 아, 예. 그런데 그 저, 세 분이 하시려면 힘 많이 드시겠네, 그쵸? 그래서 그전에는 도마도 네. 하고 그랬는데 나도 일단 뭐좀 서지를 못하니 두 벌 손 꺼지면 세 벌 꺼지면 해줘요. 네. 벌써 서지 못해가지고. 아, 네. 그래 이 도마도는 올해 자른 반대는 그 물이 자꾸 채가요. 도마도 병이 나잖아요. 그래서 꽃을 싹 심었어요. 아, 그 밑에 자르는 네. 요거만 저 도마도 심었지. 자르는 싹 꽃을 심었어요. 논에다. 그럼 여기서 그럼 평생 농사만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옛날 영감 시대부터 그저 쇠미이고 네. 우리 영감은 건달이래요. 네. 나서는 네. 그저 수두가 순나 잡수고 뭐 이래. 내가 참 여 상하이라 오갓 잡동생 여자라면 여자고 남자라면 남자고 쇠골도 대지르고 별거 참 다 하고 아.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이 커서 그래. 이제도 세상 떴어요 영감도. 50에 떴어요, 영감.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고 보자. 할머니 혼자 되신 지 오래되시겠네. 오래돼요. 그리고 손주들, 큰아들 손주들 4남매 하고, 또 내 아들 넷, 아들 다섯, 딸 하나 6남매 하고, 10남매를 키우고, 그거 세상을 버리고 모두 산 줄도 몰라 살았어. 아이고, 10남매를 다 키우셨다고. 예. 네. 내 아들, 딸 6남매, 네. 손주들 4남매. 아, 예. 그래서, 뭐 손주들도 그래. 참 잘해요, 어머 아주. 정작 네. 내 아들 며느리보다 더 잘해. 아, 그렇게 힘들게 키우셨으니까, 예, 다들. 그래도 그런 아들이 그러지, 어, 그래요. 네. 그렇지만 시반, 참, 손주는 참, 아주 이상해. 아주. 네. 네. 어, 할머니 원래 고향은 어디셨고요? 삼척 공정이요. 아, 네. 삼척 공정이라는데. 네. 그건 하정면 땅이에요. 아, 하정, 삼척 하정면. 네, 하정면. 네. 공정이라는데. 네. 거기서 시집을. 옛날에는 서리 보도 못한 중심해가지고, 연계가 중심해가지고 시집을 이렇게 딴 데로. 네, 어. 아, 그럼, 그, 삼척 하장도 산골인데, 산골에서 산골로. 거기서 친절해서 나 대농가집을 살았어요. 아, 그렇지. 네. 사다가. 이 집에는 뭐, 벨도 붙이는 것도 없고, 뭐, 먹는 것도 만날 것도 없고, 뭐, 벨밥을 다, 미물루쟁이 밥도 얻어먹어보고 이 시집 와가지고 진정한 부잣집 잘 먹다 오이 예. 미물루쟁이 미물 그 까불은 재료요 예. 그거 삶아 울어가지고 해먹어요. 아, 못 먹어. 아, 메밀 껍질로요?
어떻게 말 까보면 그 예. 생각 까보면 끝에 나가자니 문주 같은 게 아, 예, 예. 그걸 이제 채를 쳐가지고 아, 삶아서 그런 거 해 먹고 도라지 캐서 도라지 대가리 밥도 얻어먹고 이 집 와서는 못 살겠더라고요. 아, 예. 그 시방 같으면 내 뺄 텐데 옛날에 나갈 줄은 몰랐잖아요. 아, 이거 고생 많으셨네. 그 길에도 먹고 사는 거 하고. 그래, 큰 집이 시집살이 왜 빈집에서 7년을 시집살이 7년 했어요, 내가요. 예. 왜 살림 안 내는 들어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지 살림 안 내나. 그 7년 만에 살림을 났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남들 나가 사는 거 보니, 나 혹시 따로 살고 싶어 내놓지를 않아. 참, 우리 영감은 건다. 그래서. 나가면서 술도 남자를 사주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아,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좋아하셨을 거예요. 다 좋아했죠. 그래야 네. 시장 가도만 뭐 인기를 끌었죠. 네. 막 소도 팔아 가지고 와서 뭐 다 먹어 치우고 뭐. 아, 소를 팔아서. 아이 그럼 그 주머니 넣어가지고 한 모두 먹자면 먹고 소를 한 20발을 키웠어요. 네. 집 한 11발을 두고 남 줘가지고 24석 전에 송아지 한 발씩 주고 또 11발을 두고 이렇게. 내가 하루 딱 해서 전부 세류만큼 몰고 가서 술을 좀 3일 싹 뒤로 가라고 8잔을 하면 뒤로 가라 하도 그냥 그랬으니 싹그를 팔아 그 논사잖아요. 네. 어. 저 아저씨 집지인데 네. 그 논사서 아 저기 마을에 지금 예. 집 있는데 예. 그 시방 예. 세류 집지인 집에 예. 그리고 그걸 하도 내가 그냥 그랬으니 술을 한 3일 안 뒤로 가려면 아주 싹 팔아 치우라고 하도 그냥 그랬으니 그래 하루 세 꼴비나 애를 먹으니까 뭐 싹 팔아 그 논사잖아요. 네. 그 팔아 다 팔 한금 파는데 돈 다 쓸 값도 그것도 겁나더라고요. 돈 하도 잘 쓰여. 아, 그러시죠. 참 사는 게 노닥 난리죠. 네. 오래 사지도 못하고 해지면서도 네. 그리고 겁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돈을 그래서 어디 자기만 왕초지 뭐 말도 못하고 하고. 네. 집안은 여자들 세상에 여자들이 뭐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꼭 몰려가지 있지만 옛날에 그래도 못해봤어. 네. 그래서 이것도 하도 뒤에서 집안. 맵다. 저에 또 곤드레드 행기 또 뜨고 대가잖아요. 아, 예. 한 세 번째 뜨고 대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도 곤드레드 뜨다. 아이고, 저 요즘처럼 날 뜨거울 땐 좀 쉬어가면서 하셔야지. 그래. 너무 뜨거울 때는 일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우스는 검은 네. 비늘을 덮기 때문에요. 네. 이제 하우스에 일할 때는 검은 비늘을 시커먼 웬일을 덮어요. 아, 차광망. 야, 네. 정전하면서 일하는 거지. 네. 아, 이걸 할머니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아침에? 애떡도 며느리 약칠 때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 아, 이거 풀 한 포기 없이 깔끔하게 잘 매셨네. 이래도 저번에 한번 맨 길이에요. 네. 저번에 한번 매고 뒤를 쳤잖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떨어지지 해서 그래. 뭐 우리 밭에는 맨 풀천지. 아, 저 위엔 아, 도라지가 있고 여기는 곰치네요. 곰치. 이게 곰치 밭이고 뭐 네. 저 위엔 더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기 하고 또 저 아래 곰치하고 동자리 곰치 밭이. 그래도 그 할머니 연세가 90인데 정정하실 거예요. 예, 앞으로 몸을 좀 더 아끼셔야지. 예. 아끼시고 건강하셔야지. 뭐, 그것도 며느리 잘해주잖아요. 네. 며느리 착하고, 아, 며느리 아들 뭐 다 착하고 하니 뭐. 여기 어때요, 사시기에? 뭐요? 여기에 살기가 어때요? 이선에 모르죠, 뭐. 아, 여기서 계속 사시니까. 그래서 논부지가 저는 그 논에 일하러 댕기고 그냥 그랬지. 뭐, 또 그래, 시방 저 석고가 논 사가지고. 예. 그다 수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하니 이제 거기 일하러 댕기고. 아, 그럼 여기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디 그때 마득을 또 밭이 있어요. 그 석고는 또 두 다리가 있고 그다 수수를 하고 마득도 또 한 자리 마득도 또 땅이 있어요. 네. 예. 사방 땅이 숱해. 아. 아이고 그 농사 밭이라고 예. 너무 고생하시겠네요. 그리고 내보다 며느리 아들에 뭐 내 예. 뭐 묵은 거 들지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막 가니라 왜냐 그리고 동상들도 어머 성도 있고 형수도 일 어정히 하라고 니는 다리 허리 아프고 또 어정히 하라고 땅을 묵힐 수가 없다잖아 내 땅을 예. 시방. 아 땅을 묵힐 수가 없다고 어. 예. 그래서 누굴 두드려야 그렇다니
저도 내 붙이던 밭에 오라고 남 붙이면 그 내 땅인데 놀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고. 네. 내 우선 하는 대로 한다고. 우리 아들 밑에 아들에게도 이제 노스 어디가 이제 이렇게 자꾸 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게 아, 좀 먼저 맡기시고 농사 좀 줄이시고 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그래서 날 밑에 나간 아들 내가 집에 있으면 일 많이 한다고. 서울도 즐거 들고 간다고. 언제 한 번은 와가지고 성수하고 하는데 어머니 모습을 못 듣네요. 그 너 마음대로 해라. 네. 날 들어라 하더라고요. 아, 서울로요? 서울 이제 날 데리고 가려고. 네. 그래서 날 들어라 내가 그동안 어머니가 서울, 형, 뭐, 형수가 어머니 서울 가라, 우리 집을 가라. 안 간다 해서. 집을 봐줘도, 일을 간 집을 봐줘도 그렇고, 내가 밥을 해줘도 그렇고, 서울가 몸에 들어 있는데, 안 그래요? 아, 그렇죠. 내가 안 간다 했어요. 네. 안 갈 때도 우리 큰명이 어머니 참 잘했다고. 그걸 한 만나면 밥 먹고 들어앉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동네 아파트에 계셨는데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오히려 답답해서 병이 날 지경이다 그래요. 그 나도 그런 데가 뭐 밥만 해주고 들어앉았어요. 뭐 하는 데 나가서 또 문 닫아놓고 들어앉았어요. 어디 갈 데도 없지. 뭐 남들은 나서 쏘대는데 나는 쏘대지도 못해 댕겨나지라 내가. 네. 그 답답해 못 있어. 잠깐 댕기러 가도 가깝해. 그리고 댕기러 가면 그래도 이 아들 집에 한 줄, 저 아들 집은 한 줄, 딸 집은 한 줄, 사방 돌 댕기면 한 달이 훌떡 지나가지만. 아, 네. 아, 그렇게 여행 삼아. 예, 그래. 아, 예, 다니시고. 가면, 손주 딸은 큰 손주 딸은 내가 나를 또 데리고 강릉으로 사방 그동씩 해, 또 데리고 댕기면. 가까이 네. 바람 세우라고. 네. 큰 손주 딸 돈 잘 벌고, 뭐, 먹는 게 뭐, 이거 막 사들여 가져와서 뭐, 일상 들고 댕기고, 일상. 아, 예, 그래도 여기 평생 고생하셨지만, 그렇게 아드님들이나, 저, 손주분들이 잘하시니까. 예, 늦게 늦팔제가 좋아요. 네, 늦팔제가 좋아요. 늦팔제가 좋아요. 젊어서는 고생까지 고생 지내가야 고마워집니다. 지금 손주들이 참 잘해요. 그 아들 손주도, 딸 손주들 딸도, 그 사남의 큰 아들 사남. 뭐, 여느 집들은 둘씩 둘씩 낳고. 아들 딸이 이제 한 집은 넷째는 이제 아들 군대를 갔고 셋째는 군 아들 해병대를 갔어요. 아 예. 셋째 아들은 해병대. 예, 예. 그래 이제 군대 생활도 못하죠. 아 이거 평생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편하게 사셔야지. 이제 뭐 갈래로 건 남을 가야죠. 어, 아니요. 지금도 그래. 허리하고 다리가 좀 안 좋으셔서 그렇지. 다리 허리가 아파서. 허리도 하나 아프더니 아들이 올해 큰 병원에 가서 등대뼈 침을 놓으니 아이고, 뭐, 아픈 못 빼지. 그래도 한 서너 달은 뻗어서 막 걸어가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서너 달 지내게 가면 또 오래 좀 아프더라고요. 그 또 아마도 싫다고, 이제 싫다고 했어. 한번 놀래가 싫다고. 네. 우리가 댕기니 나중에 그건 안 한다고. 이제 이러면 잘못하면 가을 힘도 뜨거울 것 같아. 이게 커서. 아, 여 군들에 예. 올 봄에 씨를 뿌렸나요? 예. 아, 이렇게 맺으면 가을에 뜯으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뿌듯도 크지. 아, 예. 군들에 이게 일이 많죠? 많아요. 예, 맞죠. 1년에 몇 번씩 뜯어야 되니까요. 뜯고 또 맺어야 되고. 잘 되는 바다는 3번 뜯어. 아, 3번 뜯어. 근데 우리 뜯을 새가 없잖아. 예. 이제 도마도 나오고 하면 못 뜯는데, 저에는 한 두 벌 뜯고, 지금 나들 얼굴도 막 변화했대. 옷에 이제 곧 뜯고 된다. 이거 매면 또 뜯어. 근데 누가 뜯어 달라고 많이 한다. 네. 아, 여기 산속이라서 분들의 맛이나 향이 더 좋죠. 뭐, 다른 데 거보다. 네. 그래. 예. 그러니까 서로 달라고 하지. 그래. 저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네. 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예, 네. 이내리 가세요. 아, 예. 예, 예.